이번 리딩은 국힘당 운세인데 참 답답한 게, 참 이상한 게 국힘당 운세도 너무너무 안 좋아요. 똑같아요. 민주당, 국힘당 똑같아요. 제 생각으로 중간 선거도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처럼 그렇게 될 확률이 99.99%라고 생각해요. 김명신이가 잘하는 게 사기, 주가 조작, 학력 위조, 볼케이노에서 그 외에 엘리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괴물이 지구에 내려와서 알을 막 까죠. 구석에서 큼직침한 데서 지 새끼들을 막 까요. 김명신이가 그런 존재예요. 이제 국힘당에 들어갔으니까 범죄를 더 크게 저지르겠죠. 김명신이는 선거에 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자기가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뿌려가지고 지자체장들 다 이기도록 하겠죠. 북한 욕을 그렇게 하고 중국 욕을 그렇게 하던 것들이 중국 그 하급 관리한테 큰 절을 넙죽넙죽하고 서 있고 한 조중동 한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 대해서 비난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했으면 지금 민주당 죽었어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그 윤석열이는 일찍 퇴근해서 가버렸어요. 관심도 없어요. 쏘건 말건. 선제 타격 하재매. 선제 타격 하재매. 그런데도 언론들은 주댕이 또 따따다 써요. 그놈의 주댕이는 민주당이 뻘짓할 때만 나팔수를 불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한남동 쪽은 다 하늘 쪽 위쪽으로 다 꺼버리고 위쪽으로 하고 이렇게 했대요. 트래픽이 이렇게 블락되는 게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통이 이렇게 막히는 게안 보이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 하늘로 이렇게 보이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카페 그 여자들 단체겠죠? 자기는 2번 찍었는데 이렇게 될줄 모르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랬어요. 저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아요. 지들은 지들이 뽑았으니까 고통을 겪다가 암이 걸려 돼지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뽑지 않고 그걸 겪어야 되는 사람들 마음은 생각도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은 더 화가 나죠. 같은 국민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조차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다 불러 올려가지고 복숭아 꽃들 들고 가고 있고 그 청와대를 복숭아 꽃들을 들고 들어가고 있어요. 북한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게 북한, 이거 남한이야? 북한이 아니고 수준을 100년 전으로 돌려놨어요. 윤쪽거리가 이틀 사이에 이런 사람들한테 운세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안 좋아요. 굉장히 국힘당 내에서도 지금 다투고 이런 문제가 많아요. 박근혜는 제가 그만 조용히 물러나라 그랬어요. 결국은 취임식에 가서 유영하 될까 싶어서 껄떡거리다가 처참하게 배신당했어요. 또 사람들이 배우는 게 없어요.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어요. Once you get fooled, it's your fault.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당하면 그건 그네 잘못인 거예요. 그렇지만 you get fooled twice, that's my fault. 내가 속으면 두 번을 속으면 그건 내 잘못이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김명신이의 그 소나기의 단어로 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아마 엄청나게 한동훈이가 칼을 휘두를 거예요, 앞으로. 법무부 장관 되면은
저것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의 비밀을 다 캐겠죠. 합법적으로. 해서는 안된거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잭소리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다 김명신이 발 아래 엎드려서 여왕마마하고 엎드리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모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지사 같은데, 아마 이재명 지사를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김명신이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중간선거를 이기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많은 사람들이,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제가 리딩을 했는데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재명, 윤석열 선거하고 비슷하게 된다라고 짐작이 가요. 이쪽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인데, 김동연이 나오건 말건 별로 밀어주지도 않고, 이광재가 나오건 말건 뭐 시큰둥이고, 취임식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김명신이하고 서서 껄떡대고 서 있고, 술 처먹으면서 뭘 처먹었는지, 박지연인지 뭔지 그것까지 끼 쫓아가가지고, 박병석? 아우, 교활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 눈 보니까. 정치 리딩을 하기가 싫어져요, 사실은. 왜? 여러분들한테 좋은 리딩을 못 해주니까 저는 나오는 그대로 읽어야 되고. 국민들만 종종종종종종 해요. 그렇지만 변수가 있어요. 그거는 물병자리로 명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고 봐야 돼요. 변수가 생길 거예요. 정말 정말 원망스럽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윤석열이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 그래서 제가 연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저게 있으므로 이게 있고. 미래에 가서 봐야 그게 연결이 돼요. 지금은 다 몰라요, 우리도. 이거 봐, 윤석열이 나오잖아요. 이 자들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예. 국힘당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카드들이 다 나왔어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돈을 굉장히 많이 퍼붓을 거예요. 퍼붓고, 여러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는 따돌림을 당하지만, 국힘당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마 지방선거에서 이 국힘당 쪽이 이기지 않을까. 민주당 제가 그랬죠.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게 그거예요. 제가 말을 할때 한번 홀랑 다 쳐서 쫄딱 망해야 된다고 그말한게 제가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가 한 6개월 뒤에만 있어도, 응? 6개월 뒤나 하다못해 4, 5개월, 그치, 6개월 정도 뒤에만 있어도 이길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뻘짓을 막온 사방에 할 거니까. 근데 너무 가까워요. 벌써 이렇게 헛발길질을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지방선거는 이길 거예요. 제가 볼때 유리하지 않을까, 이쪽이. 아슬아슬하긴 해요, 그래도. 얘네들 쪽이 좀 유리해요. 민주당은 수박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힘들고, 이게 그 누군가의 욕심, 자기만 뭔가를 얻겠다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된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을 검찰에 넘겨주고 이쪽 사람들의 비밀을 검찰에 넘겨주고 윤석열이한테 그렇게 해서 똥개 새끼를 기른 거예요. 크게. 그 똥개 새끼가 주인을 물은 거야. 결국 뒤돌아서서 자기가 될줄 알고 윤석열이를 이용했지만 결국은 윤석열이가 내가 할 거야 그러고 올라간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나중에 보세요. 4.19 때 이승만이가 그때 제가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책을 좀 많이 사왔어요. 그때는. 지금은 책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구글로 다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책을 많이 사오는데 이강석이가 그 이기붕이 아들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양아들. 그리고 이기붕이가 이승만이의 그냥 이승만이의 눈을 가리고 별짓을 다 했다 그래요. 박마리아라는 그 나쁜 년이 하여간 얼마나 못된 짓들을 처했는지 다 개신교 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승만이가 끌고 들어온 게 우리나라 개신교 끌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힘이 세졌어요. 제가 왜 그래서 어제 토성이 바이시스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는가를 이제 아실 거예요. 기독교가 스스로 자성하지 못하고 광신도들이 너무너무 커지고 신천지 또 근데 보통 신천지도 자기네들은 기독교라 그러죠. 그들도 자기들 자신들은 사랑제일교회 기독교가 어마어마어마한 정말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종교를 잘못 사용한 죄를 받게 돼요. 죄라기보다도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김명신이도 보세요. 4.19 때 그렇게 이강석이 그 권력을 휘두르고 김명신이 뭐 휘두르듯이 그지랄들 하다가 이강석이가 결국 4.19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권총으로 이기붕이 쏘고 박마리아 쏘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욕심에 끌려가다 보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하게 돼요. 우리나라 재벌들도 똑같아요. 나쁜 놈들이 많아요. 국민들을 그렇게 못 살게 밀어놓고 금 모아서 나라 살려놓으니까 한다는 짓들이 국민 등골을 빼먹고 있죠. 그런데 이 김명신이와 윤석열이가 어쩌면은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처참하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죠, 저도 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기에 달렸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올라갈 때는 지저분하게 올라갔지만 일해야지. 근데 지금 뽑아놓는 인선이 이 내각을 보세요. 하나같이 내국노 친일파들, 범죄자들, 사기꾼들 다 그런 자들만 뽑아놨어요. 그런 자들하고 맞는 거예요, 쿵짝이. 그래서 물론 4.19 때도 그렇게 죽었지만 박정희가 그걸 이용해서 탁 국민들이 피를 흘린 자리에 지가 남짝 주워 먹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갈것 같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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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것만 같던 그 권력이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탄에 머리가 날라가 버렸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세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장춘몽이에요, 다. 박근혜가 역시 자기 아버지의 그 처참한 그거를 마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용히 산사 같은 데 가서 비구니 같이 생활하면서 조용히 보냈어야 돼요. 아버지 죽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결국은 세월이 오래 걸려서 처참하게 끝나고 지금은
더 비참하게 배신을 당하고 끝났어요. 왜? 욕심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김명신이나 윤석열이가 욕심에 끌려갈 거야, 앞으로. 최은순이가 뒤에 있고, 건진 천공들이 막, 또 부동산 마피아들이 권력 재벌들이 돈 던져주는 돈. 아마 모든 것을 재벌들의 입맛에 맞게 정책을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김명진이는 돈을 챙기겠죠. 먼저 정권들이 해왔던 식으로. 그런데 내 앞에서 어디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길게 빌딩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북한처럼 돼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가 참 답답해요. 사실은 복숭아꽃, 그게 복숭아꽃 말이 여러분들 상상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복숭아꽃 가지를 들고 청와대를 가나요? 이게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국힘당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